본격적으로 겉절이 만들 준비를 시작하는 보라 씨. 일단 마늘부터 손질하는데 더해야 될까요? 할머니! 어? 더해야 돼? 마늘 아니, 곱게 안 해도 돼. 곱게 안 해도 돼? 응, 이 정도면 돼? 응, 됐어? 간단한 반찬 말곤 딱히 해본 적이 없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서질 않는다. 결혼하고 나서도 솔직히 잘 거의 얻어먹었어요. 종이 빼라, 종이. 애기 종이 빼. 애들 낳고 이렇게 조금씩 해드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막 하게 되네요. 김치도 처음이에요. 할머니와 살면서 보라 씨는 물에 손 한번 담근 적 없이 지냈다. 공공근로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에도 할머니는 손녀에게만큼은 지극정성이었다. 16개월 때부터 키워주셨다고 기억 안 나죠. 엄마 아빠랑 산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할머니 집에서 산 것처럼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요. 그 결혼 전에 그 집에 평생 산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진짜 엄마예요. 그때도 65인가 안 먹었어요. 그럼 그것도 아줌마가 이틀을 다니면서 할머니네 애기 못 킨다고 할머니보다 더 잘 킬 것이게 자기 주라고 하더라고요. 어디 외국이라 보낸다고. 내 자식은 누구를 죽었어요? 안 줬어요. 그러고 3일 만에 데리고 안 나갔어요. 안 만나려고. 안에다 가다 놓고 키웠어요.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. 보라 씨가 할머니를 모시기로 마음먹었다.